지금이 그 토요일 오후 1시 52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서재필 다섯 번째 시간인데요. 제이손이란 이름은 서재필을 필제소로 받고 필립 제이손으로 했다고 한다. 일반적인 제이손 아닌 제이손으로 적은 이유에 대해 미국인 기자들이 발음나는 대로 적은 거라는 의견이 있다. 만주 회복을 이룩하고 대마도를 탈환하며 청나라의 배상금을 뜯기는 제국주의를 주장하기도 했다. 사실 놀라울 것도 없고 이 시대의 지식인들은 미제국주의와 자유제국주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키가 그 약 178cm 정도로 당시 한국 사람 치고는 키가 매우 컸다. 거기에 무술 실력도 뛰어나 갑신정변 때는 직접 칼을 들고 호위 역할을 맡았다고 한다. 미국인 여성인 뮤리엘과 결혼하게 된 계기도 불량배를 제압한 그의 무술 실력에 뮤리엘이 반했기 때문이라고 하니 소식적 완력을 짐작할 만하다. 그의 의과대 단체 졸업사진을 보면 주위 미국 남성들과 체격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시로서는 그 매우 키가 큰 키입니다. 키가 약 178cm죠. 그래서 요즘에는 전번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한국 사람들이 상당히 키에 대해서 이렇게 눈이 높아져 있어요. 180, 100, 190 하는 그런 뭐 드라마만 봐가지고 뭐 현빈이니 뭐 원빈이니 해가지고 상당히 눈이 높아져 있거든요. 근데 그럼 전부 일부 한국 국민들이 전부 그렇게 뭐 원빈, 현빈처럼 180, 190 할까?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골라 뽑은 사람들입니다. 이 배우들은 골라 뽑은 사람들인가 아셔야 돼요. 일반 국민들이 저렇게 그렇게 180, 190 하지 않습니다. 이 조선시대는 더욱 그랬어요. 조선시대는 더욱 그렇습니다. 전번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그 불량배를 제압한 그의 무술 실력에 뮤리엘이 반했기 때문이라고 하니 소식적 완력을 짐작할 만하다. 그의 의과대 단체 졸업사진을 보면 주위 미국 남성들과 체격 차이가 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흔히 서재필 박사라고 많이 언급하지만 서재필은 박사 학위를 받은 적이 없다. 이는 사람들이 닥터 제이슨을 의사 서재필이 아닌 박사 서재필로 잘못 알아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에서 의사 자격증은 일반 박사학위급으로 인정받는 게 사실이기에 마냥 틀렸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서재필은 박사학위를 받지 않았으나 그러나 미국의 의사입니다. 미국의 의사라는 건 상당히 전문직 중에 전문직이고 미국의 의사 자격증이라고 하면은 일반 박사급에 해당된다고 보기 때문에 서재필 박사라고 얘기하는 것도 마냥 틀린 얘기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만약 박사 필립 제이슨이었다면 우리나라 최초의 박사 학위자가 되었을 것이다. 참고로 최초의 박사 학위 취득자는 이승만. 서재필이 다닌 대학은 워싱턴의 콜롬비아 대학교, 현 조지 워싱턴 대학교의 존신, 부설 코크란 대학인데 이 대학은 워싱턴의 고졸 공무원들을 위해 세운 야간 대학으로 콜롬비아 대학교와는 독립적으로 운영되었다. 그는 1888년 코크란 대학에 입학하여 자연과학을 주로 공부한 후 다음 해에 역시 야간 3년제 의과대학에 등록하였고 1892년 의학사 학위를 받은 후 1년간의 인턴 생활을 거쳐 1893년 의사 면허를 취득하였다. 1896년 4월 23일 한성부에 거주하는 미국인들과 미국 해병대원들의 야구 친선 경기가 있었는데 그중 서재필이 필립 제이슨이란 미국 이름으로 출전했다는 기록이 있다. 6번 타자 중견수로 출전하여 2득점을 기록했다고 한다. 유일하니 1926년에 설립한 제약회사인 유한양행의 버드나무 마크는 서재필이 조각가인 둘째 딸에게 의뢰해서 만들었다고 한다. 유일하니 회사 설립을 위해 귀국하기 전에 만난 자리에서 서재필이 주었다고 한다.
그 유한영에게 보면은 그 버드나무가 있잖아요. 그 버드나무를 바로 그 서재필이 둘째 딸이 조각해 주었다는 겁니다. 서재필의 둘째 딸이 조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서재필의 음성 녹음을 그 잠깐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음성 녹음이 말이죠. 상당히 음질이 좋지 않아서 중단하기로 하겠고요. 독립협회 활동 당시에는 한국어를 잊어버린 것처럼 행동하였지만 그로부터 먼 훗날인 1949년 3월 1일에는 한국어로 장시간 연설했으며 육성 녹음도 남아있다. 음반 원본은 분실되었지만 복사본이 남아있으며 전체 분량은 약 9분 정도다. 전반적으로는 19세기 근대 양반가에 썼을 법한 서울 방언 억양이지만 이미 연로했던 데다 영어의 음색이 많이 섞인 탓에 듣기에 따라서는 이승만보다도 훨씬 어눌하게 들리는 게 특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1950년 9월 14일 병석에서 존하지 장군에게 보낸 서신이 남아있다. 요약하자면 자신이 한국인들로부터 건네받은 한국의 정치 및 경제적 상황에 대한 치우치지 않는 정보를 월터 스미스 장군 산하 육군 정보처에 제공하고 싶다는 내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서재필이 태어난 전라남도 보성군 문덕면 용암리 가내 마을에 서재필 기념공원이 있다. 미국 워싱턴시에도 2008년 그의 동상이 건립되었다. 가장 잘 알려진 그의 기념물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현조동 독립문공원에 세워진 동상이다. 자신이 창간한 독립신문을 움켜쥔 모습을 하고 있다. 갑신정변 연로자들의 가문은 대부분 항열자를 바꿨다고 하는데 서광범 서재필의 대구서시 가문도 25세 광항열과 26세 재항열을 각각 병과 정으로 바꾸었다고 한다. 실제로 갑신정변 직후인 1884년 11월 29일 승정원 일기 기사를 보면 전수사 서광정이 이름을 병응으로 바꾸고 전병사 서광복이 이름을 병무로 바꾸고 전수사 서광현의 이름을 병훈으로 바꾸고 전영장 서광태가 이름을 병희로 바꾸고 전부사 서재풍이 이름을 정규로 바꾸고 훈련은 첨정 서재두가 이름을 정두로 바꾸어 윤호를 받은 기록이 있으며 이 밖에도 여러 사례가 있다. 이 갑신정변 연료자들이 대개 그 항열자를 바꿨습니다. 그래가지고 항열자를 바꿔가지고, 다른 이름으로 이제 그 족보에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이 승정원 일기에도 보면은 서광정의 이름을 병웅으로 바꾸고, 그러니까 이 서재필의 그 서재필이가 이 궁궐의 호위병, 궁궐을 지키는 뭐 이런 그런 무관으로 있었기 때문에 무관으로 서재필이가 출세했기 때문에 그 서재필이하고 그 관련이 있는 뭐 친척들이 대부분 이렇게 그 당시 그 조선에 무관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무관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병조 계통에 출세를 많이 했었죠. 그런데 전번에도 내가 얘기했듯이 이 서재필의 친동생인 서재창이가 이제 능지 처참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다만 반례가 없지 않다. 서병필이라는 무신은 갑신정변 이전인 1882년 증광시 무과 원방에 을과 2위로 급제했는데 이 당시 무과의 급제자 명단을 기록한 숭정후 오임 오경과 증광문무과 전시 방목을 보면 그대로 서병필로 기재되어 있어 갑신정변 직후에 개명한 것이 아닌 원래 본명이 서병필임을 알 수 있다. 아버지 이름이 서상은이므로
서병필이 대구 서시 25세임도 틀림없다 이런 얘기죠. 2017년 황태현 교수가 서재 비리 일정이 밀정이었던 주장을 중앙일보에 제기했다. 이 황태현 교수라는 사람이 서재 비리가 그 일정이 일제의 밀정이었다. 그러니까 일제 스파이였다. 뭐 이런 주장을 또 했었다고 하네요. 그런 주장을 중앙일보에 그 글을 올린 적이 있다고 합니다. 다만 해당 기사에도 자세한 내용은 없는데 다른 기사에 따르면 독립신문 소유권을 일본에 매각할 의사가 있었다고 한다. 그 외에도 서재 비리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이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할 사람은 참고해두자. 시사저널 1994년 기사 이랬네요. 그래서 이 서재 비리에 대한 그 부정적인 그 학계의 얘기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1897년에 들어와서 러시아의 적극적인 간섭 정책과 대한제국 수립을 통한 황제권 강화는 서재필과의 대립을 야기하였다. 이때부터 정부는 그를 중추원 고문해서 해고하려는 노력을 전개하였다. 그래서 서재필은 남은 계약 기간의 봉급을 모두 지불하면 해약하고 출국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를 좀 주의 깊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결국 1898년 4월 남은 7년 10개월분 봉급에다가 두 달치 봉급에 해당하는 여비까지 보태어 받아냈다. 이때 독립신문 창간 비용은 공제되었다. 빈약한 재정에 시달리고 있는 조국에 그렇게 막대한 돈을 강요하였던 것이다. 내가 그리고 서재필이 독립운동 자금을 조달하느라 무일푼이 된 것은 아니다. 그는 미국으로 돌아가 의사가 아닌 문방구 상인, 인쇄업자로 변신하였다. 1904년부터 사업을 시작해 그 이듬해 필라델피아로 자리를 옮겨 1914년부터는 단독으로 필립 제이슨 상회를 세워 1924년까지 운영하였다. 물론 이 사업에 들어간 자금은 대한제국 정부로부터 받아낸 돈이었다. 한때 필라델피아 중심가에 본점을 두고 두 곳의 분점을 운영할 만큼 번창하였다고 한다. 서재필은 조국에 다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1918년 월신 미국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를 제창한 뒤부터였다. 더욱이 국내에서 3.1운동이 일어난 것을 계기로 재미 한인들의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고 서재필도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그는 필라델피아 동북부 유학생을 중심으로 한인연합대회를 주도하고 의장직을 수행하였다. 그 후 서재필은 1921년까지 조선의 식민지 현실을 미국인들에게 알리는 일에 몰두하였다. 미국이 일본에게 압력을 가하여 조선의 독립을 이루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이 시기 그의 활동이 얼마나 의미를 갖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어쨌든 이때의 공로는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이 차원을 벗어나 서재필이 전 재산을 이 활동에 쏟아부어 무일푼이 되었다는 신화가 만들어졌다는 데 문제가 있다. 물론 이런 신화는 서재필 자신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었다. 당시 활동에 필요한 홍보 책자들은 모두 그의 사업체에서 인쇄했으나 그는 꼬박꼬박 인쇄비를 받았다.
오히려 당시 기록을 통해 재미 동포들이 어려운 생활 속에서 헌신적인 모금 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서재필이 주도하는 홍보 사업의 만도 모금액 중 $12,969가 지출되었다는 기록도 있다. 따라서 이 시기 활동 자금을 전적으로 자기가 댔다는 서재필의 회고는 과장이다. 더욱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그가 활동을 포기한 것은 1922년 2월인데 그의 필립 제이슨상에는 1924년까지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던 점이다. 전 재산을 날렸다는 사람이 몇 년 후까지 사업체를 소유할 수 있는 것인지 잘 납득이 되지 않는다. 최근의 한 연구는 1921년부터 미국을 강타한 대공황의 영향이 아니었을까 추측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는 자기야 미국인임을 늘 강조하였다. 그는 미국인으로서 독립신문을 통해 미국의 이미지를 절대적으로 미화하였다. 심지어 미국의 경인철도 부설권, 운산금광 채굴권 침탈을 환영하였다. 속마음을 의심할 필요가 없는 나라와 맺은 것이며 지금까지 어느 열권과 맺은 조약보다 유리한 계약이라는 것이다. 그는 또 미국의 필리핀, 하와이, 쿠바 점령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지를 표시하였다. 1898년 당시 그의 출국을 만류하는 독립협회 회원들에게 보낸 답장에는 조선 정부를 귀정부라 부르고 있다. 그가 조선인들에게 계몽한 내용 가운데는 완전히 미국식 풍습을 모범으로 하고 있는 경우도 많았다. 예를 들면 남의 집에 갈 때 파, 마늘을 먹고 가는 것이 아니고 남 앞으로 지나갈 때에는 용서해달라고 해야 한다. 조선 사람들은 김치와 밥을 먹지 않고 소고기와 브레드를 먹게 되어야 하는데 라는 것이다. 그리고 서재필은 스스로 미국에 묻히기를 원했다. 광복 이후 미군정은 김규식의 건의를 받아들여 83세의 고령인 그를 고문으로 임명하였다. 1947년 7월에 도착한 그는 이때도 자기를 필립 제이슨이라 하였고 모든 발언은 영어로 했다. 그리고 자신이 부모 묘소를 한 번도 참배하지 않는 등 한국인으로서 동질성을 보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헌국회를 그를 대통령으로 추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나 그의 미국 국적이 문제였다. 그는 대통령 추대 운동자들로부터 미국 국적 포기를 요청받았으나 끝내 거절하고 미국으로 돌아가 1951년 1월 필라델피아에서 사망하였다. 그래서 이 대통령직을 꾸준히 거부한 것은 말이죠. 대통령직을 하라는 그런 그 서재필 지지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서재필이가 자기가 이제 미국 국적을 가진 미국 국민인데 어떻게 한국 대통령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그 지지자들이 또 뭐라고 했냐면은 그럼 미국 국적을 포기해라.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초대 대통령이 되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서재필은 그런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아까 방금 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이 서재필은 그 갑신정변에 그 아주 되게 그 당했던 거죠. 모든 친척이 다 죽었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이 서재필이가 이 정치 일에는 전혀 가담을 하지 않는 그런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뭐 미 군정에서도 직접적인 현실에서 저 한 발 떨어진 고문, 항시 뭐 그리고 중추원에서도 직접적으로 뭐 가담하지 않은 고문, 이렇게 고문직 이런 것만 수행했다 뿐인 말이죠. 그러니까 서재필은 갑신정변 이후에 그가 어떻게든 정치에 직접적인 개입을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에 직접적인 개입을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서재필이가 뭐 한국의 대통령으로 출마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가 미국 땅에 묻혀있는 것은 그 스스로가 선택한 일이다. 그에게는 여러 차례 한국 국적을 회복하고 여생을 고국에서 보낼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그는 번번이 거부하였고 자기가 선택한 미국 시민으로 살다가 죽었다. 누구나 자기가 죽어서 묻힐 자리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후대 사람들이 마음대로 옮겨서는 안 되며 이는 사실상 고인의 뜻에도 위배되는 이름이 분명하다.
그 밖에 또 이제 과거 급제한 데에서도 잘못된 게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서재필을 반대하는 서재필을 그 비난하는 쪽의 얘기를 지금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재필을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얘기를 동시에 나는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얘기는 서재필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서재필이가 이제 그 과거에 장원급제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장원급제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첫째, 그는 18세 때 장원급제한 것이 아니다. 그는 20세인 1882년 과거에 합격하였으며 최연소 합격자이긴 하지만 병과 3등으로 급제했다. 장원급제는 갑과 1등을 말하는 것이다. 서재필이가 그 과거에 과거 시험에 합격한 건 사실이다 이 말이죠. 예, 20살 때에 20살 때에 1882년에 예, 과거에 합격한 것만은 사실인데 장원급제가 아니고 병과 3등으로 합격했다는 겁니다. 병과. 그러니까 문과가 아니라 무과죠. 병과는 무과입니다. 칼을 쓰고 무기를 다루고 이러는 병과 3등으로 합격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서재필이가 또 그 과거를 합격한 다음에 과거 시험 병과를 합격한 다음에 또 일본에 잠깐 유학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그가 다녔다는 도야마 육군 학교는 일본 육사의 전신이 아니다. 이 학교는 하사관 학교로서 사관 학교와는 관계가 없다 이런 얘기죠. 셋째, 이와 아울러 신문 대담에서는 서재필이 의대생 시절 암스트롱 양의 가정교사를 하다가 결혼했다고 하면서 장인은 미국 연방정부의 초대 최신부 장관이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가정교사를 했다는 근거는 제시된 바 없었다. 그리고 아내의 아버지인 조지 암스트롱은 미국 철도 우편국 창설자이자 초대 국장이었을 뿐이며 서재필이 암스트롱 양과 결혼하기 전인 1871년에 죽었다. 결혼 당시에는 신부의 어머니가 화이트라는 사람과 재혼한 상태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서재필 장인은 이제 암스트롱 양과 결혼하기 전인 1871년에 세상을 떠났고 그리고 결혼 당시에는 그 신부의 어머니가 이미 그 다른 남자와 재혼한 상태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저 뭐라고 끝맺느냐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재미동포 사회나 의사 언론인 동창회 문증 등이 그를 기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거기에 필자가 개입하여 논란을 벌이고 싶은 생각은 없다. 그러나 국가적인 사업으로 유해 송환 사업을 벌이고 신화를 만들어 그를 찬양하는 것은 전적으로 별개의 문제이다. 서재필은 결코 우리가 후손들에게 귀감이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인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서재필은 후손들이 그거를 뭐 귀감으로 삼아서 영웅화할 그런 인물이 못 된다. 이렇게 서재필을 비난하고 나온 또 측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서재필을 비난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겁니다. 뭐냐면은 이거예요. 서재필이가 그 고정임금 시절에 귀국해가지고 중추원 고문을 잠깐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중추원 고문을 못하고 미국으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중추원 고문을 못하고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니까 이 중추원 고문을 해고하려고 하니까 서재필이가 뭐냐면 남은 계약기간 그러니까 중추원 고문을 몇 년 동안 당신에게 고문 자리를 맡기겠소. 이렇게 계약한 기간이 있거든요. 그 계약한 기간을 채우지 않고 잠깐 동안 하다가 그냥 이제 미국으로 이제 보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서재필이가
계약 기간이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은 계약 기간의 봉급, 퇴직금 이런 것까지 합해 가지고 달라. 그러니까 뭐냐면 남은 계약 기간이 뭐가 남았냐면은 7년 10개월이 남았다는 겁니다. 계약 기간이. 그러니까 7년 10개월 어치 봉급. 그다음에 7년 10개월간의 봉급에다가 두 달치 봉급에 해당하는 여비까지 보태달라. 이래서 서재필을 미국으로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7년 10개월 받을 중추원 고문이 7년 10개월간 받을 봉급, 그 다음에 두 달치 봉급, 그런 거액을 줘서 서재필을 미국으로 돌려보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가난해, 재정이 빈약하고 가난에 시달리던 고정임금 정부에게 더욱 막대한 피해를 줬다 이거죠. 그 돈을 가지고 와서 이 서재필이가 미국에서 인쇄 문구업을 벌인 겁니다. 사업을 벌인 겁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뭐 귀감으로 삼느냐? 그지 않아도 이 대한민국이 재정 상태가 엉망이고 거의 뭐 대한민국이 재정 상태가 거덜난 상태였었는데 그 거덜난 상태인 그런 나라 그렇게 재정 상태가 거덜난 대한민국한테 7년 10개월 봉급 거기다가 플러스 두 달치 봉급해서 달라고 그렇게 한 사람이 그렇게 거액을 달라고 해가지고 그 거액을 움켜쥐고 한국을 떠난 사람을 어떻게 그 사람을 뭐 귀감하고 위인이고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그 돈을 받아가지고 미국 가서 이 인쇄업과 출판업을 했다는 겁니다.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사업을. 그런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보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서재필을 비난하는 얘기죠. 그게 이제 나옵니다. 주방이 아니라 귀환일 뿐이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는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그가 중추원 고문에서 해고되었을 뿐이라는 점이다. 즉 서재필이 고국에서 강제로 추방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더욱이 당시 대한제국 정부는 미국인을 추방할 힘을 갖고 있지 못하다. 이 점은 그가 나를 추방할 수 있는 것은 미국 정부뿐이며 미국 정부가 그런 일을 할 리 없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 따라서 그가 미국으로 돌아간 것은 추방이 아니라 자진 귀환일 뿐이다. 이는 그가 돈을 받고 난 다음 만일 봉급을 두 배로 올려준다면 남아있을 생각도 있다. 그러니까 이건 윤치호 일기에게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중추원 고문을 하다가 해고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을 뭐 미국으로 추방시킨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해서 미국으로 돌아간 거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을 우리가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서재필이가 뭐라고 했냐면 나를 추방할 수 있는 것은 미국 정부뿐이지 한국 정부는 나를 추방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이렇게까지 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 어떻게 한국이 대한제국이 서재필을 뭐 추방했다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뭐 서재필이 뭐 전 독립운동의 전 재산을 쏟아부어 가지고 뭐 무일푼이 됐다 이것도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이 서재필이가 했을 때 이 독립운동은 순수한 그 우리나라 그 동포들의 모금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그런 걸로 독립운동을 했지 과연 거기에 서재필이 개인 돈이 얼마나 들어갔겠는가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독립운동을 할 때 그 여러 가지 인쇄물 있잖아요. 배포하는 인쇄물 그것도 다 그때 당시 그 이 서재필이가 그 인쇄 사업을 할 때였거든요. 그것도 다 서재필이가 돈을 받고 인쇄를 해줬다는 겁니다. 뭐 무료로 인쇄해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래서 이게 그 제일 서재필을 비난한 게 그겁니다.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서재필을 비난한 사람들이 가장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대한제국이 그렇게 어려운데, 대한제국이 재정적으로 그렇게 거덜이 난 상태인데, 그 거덜난 나라를, 거덜난 나라한테 무려 7년 10개월 봉급을 달라.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두 달치 봉급을 더해서 달라. 이렇게 해서 거액을 움켜쥐고 미국으로 갈 수가 있겠는가. 아니, 그런 사람은 어떻게 뭐, 애국자요, 뭐, 이렇게 추앙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비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양쪽의 의견을 다 이렇게 들어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저 서재필을 비난하는 그런 쪽의 얘기도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서재필 본인은 이후 미국 정부의 연줄이 닿은 뒤로는 한국이나 일본이나 개화되지 못한 나라들인 건 똑같다고 보았다. 다른 독립협회의 인사들처럼 일제에 너무 낙관적인 장밋빛 전망을 가졌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긴 하다. 하지만 한국 병합 이후에는 일제의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이 병합되기 전에는 그 한국과 일본이 그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된 이후로는 일본을 상당히 그 비판하는 그런 그 비판자 입장에 섰다 이런 얘기죠. 서영석의 증손자 서동성은 미국 LA에서 변호사 활동했고 변호사로 활동했고 거의 버려져 방치되던 서재필의 유고를 개인 돈을 들여서 이장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게 뭐냐면은 아내가 자살한 이유에 대해서는 친정으로 도망갔더니 역적의 부인이 자결하라고 친정아버지 김영석과 친정어머니 반남박씨 박호수의 딸이 독약을 줘서 자살했다는 설이 있다. 그러니까 서재필이 아내가 그 자살한 이유에 대해서는 서재필이 아내가 그 갑신정변이 일어나자 친정으로 도망쳤다는 겁니다. 친정으로 도망쳤더니 그 친정아버지와 친정어머니가 독약을 딸에게 줬다는 거예요. 너는 역적의 딸이니까 죽어라.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이 있었는데 나중에 장인이 서재필을 그래도 이제 사위였다고 한때 사위였다고 이제 장인이 서재필을 찾아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재필이 만나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딸을 죽일 수가 있느냐? 독극물을 줘서 죽일 수가 있느냐? 금수만도 못한 인간이다 해가지고 상종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서재필은 말이죠. 서재필은 여러 번 그 한국에 왔다고 했잖아요. 미국과 한국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했는데 한국에 올 때마다 이 친척들을 만나봐라 이런 권유가 여러 번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척들도 이 서재필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 번 그 했다 그래 노력을 했나 봐요. 근데 서재필이가 일절 친척들을 만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자기가 부모 형제를 전부 죽인 죄인이다 이런 그 심정에서 친척들을 만나지 않았는지 하여튼 친척들을 일체 만나지 않았다 그래요. 그건 그렇고 또 그 이 양자를 그러니까 서재필이 늙어지니까 굉장히 늙어서 이제 노쇠해지다 보니까 양자를 드려라 했는데 주위에서 그런 그 권유가 많았다 그래요. 한국에서 이제 결혼한 그 부인한테서는 자식이 있었는데 갑신정변 때 다 죽었고 미국에 가서 이제 결혼한 미국 여자한테는 뭐 딸뿐이 없었고 딸 둘뿐이 없었고 그러니까 뭐 아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서 이제 그 서재필한테 양자를 드려라 이렇게 그 권유가 많이 들어왔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서재필이 다 그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재필은 철저하게 그 서양 혈통을 잇는다 뭐 이런 걸 굉장히 한국 사람 중요시 여기는데 서재필은 미국에서 살아서 그런지 그 혈통을 계승하는 거에 그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도 저 이승만과 그 서재필이 이 굉장히 그 다르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승만이는 그 양자를 드렸잖아요. 양자를 드렸는데 서재필은 전혀 양자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여기 또 한 가지 한 계몽사 학습 만화 한국사에도 귀국한 서재필에게 조선관리가 서재필 씨라고 부르자 나는 서재필이라 부르지 마시오 나는 필립 제이슨이오라는 장면을 삽입하기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이 나무 위키의 리딩은 이것으로 끝냈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이 서재필이가 그 뭐라고 하나요? 굉장히 서재필이를 이렇게 그 추앙하고 이런 반면에 서재필을 개추앙하고 이렇게 저 아주 영웅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는 반면에 한편에선 서재필이를 비난하는 그런 의견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다섯 번째 시간이죠. 하여튼 서재필 육성, 서재필 육성을 내가 그 뭐 녹음해 둔 게 있으면 올리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서재필 5회 다섯 번째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서재필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또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 위키에 올라온 것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걸 보충하는 겸 보충할 겸 또 6회를 하고 그 6회가 끝나면 나머지 7회 때 가서 7회 때에 가서 서재필이가 직접 쓴 그건 서재필이가 직접 연설한 그 연설문들이 있습니다. 연설문들을 이렇게 그 마가지고 모아가지고 책을 낸 그게 있거든요. 그 책의 일부분을 이제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재필이가 이런 연설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7회째 서재필이 총 서재필이에 관한 얘기를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회니까 6회 7회가 더 남은 것이죠.